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이 목요일 오전입니다.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 우리 여기 강목에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두 가지 사상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인성인데요, 인성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본성을 가져 나왔느냐, 아니면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후에 본성을 가지고 나왔느냐. 자,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나왔죠? 우리는 뭐입니까? 이후죠. 우리는 이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본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적인 요소가 수천 년을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한테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듭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너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계속 유전해 가지고 가져온 망령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죠? 들어도 알겠죠. 그죠? 그런 행실을 우리가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런 행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은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제 이 본성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만약에 아담이 타락한 이전에 본성을 가지고 나왔다고 할 때면 우리의 본성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본성은 죄를 뭐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룩한 사상으로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타락하기 이전에 본성을 가지고 나왔으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 방법하고 우리가 살아온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우리는 예수님은 이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지고 놓은 인성입니다. 이런 학자들은 이게 완전하지만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완전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잡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예, 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인성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런 인성을 가지고 나오셨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기도할 때 잡생각을 안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기도할 때 잡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잡생각이 나요, 안 나요? 근데 잡생각이 안 나게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우리 여기 이제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 뭐 견고한 토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가 요렇게 다 가르쳐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도 먹는 것도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제 뭐 하셨으니까 완전하셨으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입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시골 같은 데도 들어가고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으로 찾아가고 막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뉴욕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도시에 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제 그 사람들 말로 빌리자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냥. 그게 이제 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앙의 시각차가 굉장히 크고요. 보고 웃고 인사 나누고 있지만 속으로는 딱 선을 그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담이 타락한 이전의 본성이냐 이후의 본성이냐 어떤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문제로 다루는데요. 이거는요. 어디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확실한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그죠? 잘 오셨죠? 예, 여러분들 때문에 제 DVD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14만 4천인입니다. 왜? 선구자이기 때문에. 먼저 한 사람들이 있어야 또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라고 하는 걸 아셔야죠. 이 뭐 강사가 좀 이상하다. 그죠? 뭐 근데 제 마음에는 뭐 교만함 없으니까 그냥 다 붙들어 매시고요. 저도 오랫동안 이거였습니다. 밑에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본성을 가져나와서 이제 우리하고 본성이 똑같고 예수님이 완전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뭐 할 수 있다. 완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산골짜기에 지리산 해발 700m 고지에도 올라가고요. 살아보고요. 뭐든지 그냥 자급자족이죠. 딱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딱 성경 보고 또 말씀 보고 하루 종일 머리에 잿된 생각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냥. 일을 해야 잡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세게 하자. 나환자촌으로 갔어요. 나환자촌으로 가 좀 더 세게 먹자. 생식했습니다. 그냥 삶은 거 햇미밥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뭐 먹어야 돼? 생식으로 먹어야 그래도 그게 거룩하지. 그래서 그 1987년 제가 나이 서른이 되었을 때 일요일에 제가 결혼식을 하는 날인데 이제 나환자촌에서 이제 자고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이제 결혼식할 옷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하동 정량면 동산리 102번지에서 이제 걸어 나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진주역에 도착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교회 결혼식 옆에 가가지고 이제 옆에 이발소가 있어 들어갔어요. 딱 아저씨네 머리 좀 깎아주이소. 오늘 내 지금 12시에 결혼하거든요. 이발사 아저씨가 여러분 결혼식 하는 날은 이발은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머리 깎아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결혼식 하니까 그냥 깎아달라고. 내가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요 가르매 타고 요 하이칼라 요 뭐 훅칙칙칙 뿌려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내가 결혼식에 내 얼굴을 봐도 이상한 거 있죠. 생전 알았던 이게 뭐 돌리가지고 그런 이제 마누라 이제 옷 주는 거 있잖아요. 입고 이제 딴딴딴딴 이제 결혼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마누라하고 이제 살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게 되었거든요. 이게 참 그때의 그 살아가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그게 기인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계속 이런 사상이 이제
그래서 이제 먹는 것도 뭐 현미밥만 먹으면 죽는 것 같고 그냥 뭐 멸치 때깔이 하나 또 들어간 거 먹으면 속에서 바로 정제가 일어나요. 야 저거 먹으면 군이 없는데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 율법 중에서도 율법주의자. 그리고 이제 저는 속으로 그러죠. 그래 당신 애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는 지금 어디서 살았어요? 8년 동안? 나 혼자 들어가 살았잖아요. 네가 저도 어려워지려고 그러면 어디서 한번 살아봐? 나 혼자 저 들어가서 살아봐. 그거 못 살면은 내 앞에 와가지고 어렵다는 말은 하지도 말어.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냥 진짜 교만했죠. 근데 이제 요 문제에 대한 이제 답을 갖다가 이제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 공부했던 거.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천지를 뭐 했습니까? 자, 창조할 때 우리가 이제 어제 한 것을 보게 되면 자, 땅은 뭐였습니까?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에는 뭐가 있었다. 이게 땅입니다. 이게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인성이 타락 이전이냐 이후냐라고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2000년 하여튼 뭐 근 2000년 가까이 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논쟁하고 해도 아직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여기서부터의 발상을 못합니다. 저는 성경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상을 하는 거죠. 자, 요거는 땅이죠, 그죠? 그다음에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쪽은 자 하나님의 뭐는 신은 어디에 자 수면은 그죠? 요 신은 뭐입니까? 성령이고 수면은 뭐입니까? 물이에요. 여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뭐였다? 제일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뭐였다? 빛은 어디죠? 어둠에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니까 자, 뭐로? 땅이 뭐냐면 흙이죠. 흙으로 누구를 만들더라? 누구를 만들더라? 아담을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뭐다? 본질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입니까? 주께서는 우리의 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뭐다? 뭐다? 진토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조각, 티끌. 이거는 마른 흙이에요. 아담은 여러분 그 히브리 말로 보기에는 마른 흙입니다. 후 불면 마는 거죠? 날아가죠. 그럼 마른 흙이 형체를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그 형체를 갖추게 하는 것은 또 누구죠? 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담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하나님이신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뭘 부으셔 가지고 물을 부으셔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형체를 빚었죠. 빚고 난 다음에 뭘 탁 주신 거예요, 그냥. 빛을 탁 주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어제 읽었죠, 그죠? 아담은 뭐 했으나 벌거 벗어서나 뭐 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부끄러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입었다는 거죠? 빛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처음 창조할 때 타락하기 이전이라도 아담의 본질은 뭐다? 뭐다? 흙이죠. 여기에 뭘 입었다? 아,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냐 하게 되면은요. 뭐냐 하게 되면은 시편 104편 우리가
체질이 진토죠. 체질이 진토인데 104편 1절 2절 보게 되면은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DVD가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렇게 되면 싸움도 다 끝나요, 그냥. 자, 1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말하라. 송축하라. 그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뭐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존귀와 권위를 뭐했다? 입으셨다. 옷 입으셨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니까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뭘 입으시며? 아, 주께서 옷인데 무슨 옷을 입으셨다? 빛을 입으셨다. 이 빛의 옷을 누구에게 입혔다는 겁니까? 아담에게 입혔어. 그러니까 뭐했으나? 벌거벗어서나 뭐하지 않았다. 아, 이거죠. 어제 우리가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본질은 땅은 생명이 없는 건데 하나님의 신이 있고 물이 있어가지고 빛이 오니까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어제 우리가 옷을 입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속은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 죄악인데 뭘 입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과 뭐 했다? 같이 살았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 가운데 다 생각이 뭐냐면은 그 옷이 뭐냐면은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의 옷이에요.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는 누구 품성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장로님. 우리 품성 가지고. 이거는요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 없는데 너희들이 품성을 만들어가지고 내하고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모독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모든 이방 종교는요. 모든 종교는 불교 보세요. 인간이 나약한 인간이 도를 통해서 누가 되는 거죠? 부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네팔이고 전 세계 모든 종교는 수양을 해서 자기가 경건한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진리는 우리는 절대 될 수 없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옷을 입어라? 제사장의 옷은요. 아론이 입었던 제사장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 계시록 1장 9절부터 보게 되면은 드디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나라와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사용하신 예수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모습으로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등장하는 것이 계시록 1장 9절부터 나옵니다.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죠? 뭐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뭐가 떠났다? 하나님의 뭐입니까? 빛. 그러면서 뭐도 떠납니까? 성령이고 뭐고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고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생긴 변화가 뭐냐면은 짐승들 있죠? 짐승들이 아담과 하와를 보고 으르렁거렸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죠? 잘 따랐죠. 근데 짐승들이 갑작스럽게 으르렁거렸어요. 아, 전설의 고향 하잖아요. 우리. 전설의 고향 하게 되면은 아주 심성이 고운 남자가 다 밤길을 갔다가 다
급히 이제 걸어가는데 아유 길을 잃었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저 골짜기 보게 되니까 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이쁜 아가씨가 아주 여자가 딱 상을 차려놓고 서방님 어서 오세요. 그 알죠 그죠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상을 차려놓고 이걸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먹으라 그러는데 그는 뭐냐면 꼬리가 일곱 개 달린 여시예요. 뭐로 둔갑했어요 지금? 예? 어 이거 지금 사람으로 둔갑해가지고 이 남자를 지금 꼬셔가지고 잠들이가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여신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개 있죠. 개들은 귀신을 사람 모양으로 변장해도 압니까 모릅니까? 왁 왁. 제가 개띠거든요. 짐승은 알아요. 짐승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뭐 사자고 호랑이고 굉장히 잘 따랐는데 요거 딱 먹고 난 다음에 두 주인을 보고 으르렁 하는 게 이 막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그냥. 예? 짐승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 아니 짐승들도 다 빛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에덴 동산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 아담이 빛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자기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이 빛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짐승들은 아담을 볼 때 누구로 안 겁니까? 하나님 자기 주인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뭐하고 나니까 벗고 나니까 이 인간이 어디서 들어와서 지금 이건 도둑놈이에요 지금. 이건 침입자야. 왜? 하나님이 뭐 해버렸으니까. 사라지니까 이 이상한 놈이 하나 들어와 있어 지금 둘이. 이거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뭐 한 거다? 어른거리죠 그냥. 자, 이런 지혜들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연예신 가운데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제 왔습니까? 하나님이 딱 와가지고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데 무서워가지고 뭡니까? 나무 뒤에 딱 숨어가지고 또 무화과로 이렇게 딱 가르고 넣으면 이제 물려 죽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딱 있은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이제 나온 꼬라지를 보니까 그 무화과 잎이 무슨 옷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고 나온 거 보게 되니까 옷도 옷이지만은 두려움에 너무 질려가지고 에덴 동산은 자기의 가장 평안한 집이었는데 하나님이 옷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은 모든 나무들도 잎사귀가 떨어지고 짐승들도 어르렁거리면서 두려움의 장소가 에덴 동산이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가지고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뭘 지어 입혔다? 뭘 지어 입혔다? 가죽 옷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히니까 모든 상황이 잠잠해졌습니다. 자, 옷만 다, 이거 영광의 옷이고, 이거는 가죽 옷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에덴 동산 동편에서 항상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성소입니다. 이게 성소예요, 그냥. 이걸 벗으면 어떻게 되죠? 벗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죽는 거죠. 또. 뭐, 오전에는 제가 여유가 있으니까요. 뭘 한번 해볼까요? 아,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죄가 뭐냐? 오늘 제가 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요. 죄가 뭐냐 하게 되면은 야고보 5장일까요? 제가 야고보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 딱 볼게요. 야고보 4장 17절 잠깐만요. 5장 17절이 아니고
4장 17절 4장 17절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인데 불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5장 몇 절입니까? 5장 16절 아니요. 아, 예, 그냥 됐습니다. 그 어디 나오는데 지금 자 죄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제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죄란 무엇인가 오늘 이제 이걸 지금 할 건데요. 요한 1서 3장 4절을 우리가 많이 펴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요? 이렇게 보면 뭐가 나올 거예요, 그냥. 자, 요한일서 3장 4절 보게 되면은요, 3장 4절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 죄가 뭐냐 하게 되면은 불법이다, 대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어기면? 법을 어기면 뭐다? 죄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여기에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많이 써요. 그냥.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되놓습니다. 또 그 다음에요. 야고보서 4장 아까 이제 야고보서 5장을 보시게 되면 그죠? 아까 야고보서 5장 17절이네요. 이걸 4장 17절이네요. 제가 이걸 찾았는데 아까 못 찾았습니다. 자, 이름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맞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이것도 뭐다? 죄다. 또 이렇게 이제 대놓고요. 또 어디를 보시느냐 하게 되면은 요한일서 5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보시게 되면 모든 뭐가 뿌리가 뭐다? 죄다 되놓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심각합니다. 모든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1장 몇 절부터 나왔죠? 한번 볼까요? 1장 몇 절부터입니까? 29절부터 보면요. 29절부터 32절. 아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지끈지끈할 거예요, 그냥. 자, 봅시다. 자, 모든 불이, 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요 열거했죠. 자,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없대. 이것도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금 뭐죠? 죄인이죠? 이 정도 되려 그러면은 진짜 산골짜기 아무도 없는 데 가야 됩니다. 미운 사람도 안 보고 좋은 물건도 안 보고 하여튼 뭐 그리 가도 안 되죠. 속에서 이 나오는 것들은 이게 이제 죄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한 가지 딱 빠졌어요. 한 가지.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요. 16장 보게 되면은요. 7절부터 한번 볼게요. 7절부터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그가 와서 뭐가 와서? 자, 뭐가 옵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죠? 세 가지 일을 합니다.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는데요. 그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게 뭔가? 뭐라고 나오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9절에 너희가 저희가 나를 나가 누굽니까? 예수를 마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이걸 뭐냐면 불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인 정의로 죄는 불신, 그 다음에 불법, 그 다음에 요거는 선을 행하지 않는 거니까 불선, 그 다음에 불 뭡니까? 의, 이게 죄라 그래요. 이게 신학적으로 딱이 되는 거. 그럼 이 죄가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딱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이 원리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편해질 수가 있죠. 자, 창세기 4장입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딱 그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없어요. 그냥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아, 저는 찾아낸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냥. 창세기 4장을 보시게 되면 7절 보세요.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마라. 다스리라 그랬죠.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죠? 누구한테 한 말이죠? 가인. 자, 가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게 되면은 뭘 행하면? 행하면 되놉니다.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 뭐 또 선을 또 뭐 행치 뭐 하여튼 그럼 여기 선이 나왔죠? 이 선이 뭐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막막하잖아요. 근데 제가 물을 때는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완전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는 특징이 뭐냐면은 답이 딱 수학 공식처럼 분명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허지부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만 이 선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가인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이야기 하나 보세요. 이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벨을 쳐 죽였다. 자, 그러면 우리 주장님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죠, 그죠? 요 말은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한 말입니까? 후에 한 말입니까?
전에 한 말. 그렇죠. 전에 한 말이기 때문에 아벨을 쳐 죽인 죄는 여기서 포함되지 않죠. 후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아, 손을 행치 않은 거는 아벨이 뭐 아벨을 가인에 쳐 죽이지 않습니까? 천만에 이거는 쳐 죽이기 전이에요. 그럼 쳐 죽이기 전에 아벨이 한 거 이야기 한번 해봐요. 재물을 자기의 나름대로 하나님께 지시하지 않은 자기의 정성을 대해서.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가인의 행한 일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한 선은 뭐냐게 되면은 보세요. 자, 뭘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뭐로 드리라? 어린 양으로 드리는데 가인은 뭐로 드렸다? 이걸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뭘 행치 아니했다? 선을 행하자. 뭘 드린 것이? 어? 여러분,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순종치 않은 것이 그럼 죄입니까?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선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순종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이게 참 문제죠, 그죠? 선은 뭔가? 한자로 써볼까요? 선할 선자에 뭐가 붙어 있어요? 자, 선은 뭐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선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를 드렸다면은 네가 뭐 하게 되고? 선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선을 말할 때 이 선은 자꾸 우리가 행동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선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나님께 가는 것이 선한 행위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곡식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니까 이게 뭐다? 죄라고 하는 거죠. 딱 간단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놀랍게도요, 선할 선자에 뭡니까? 선이 뭐다? 양이다. 그죠? 그리고 이 두 개가 뭐냐면은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뭐죠? 평. 하늘과 땅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데 뭐로 만난다? 십자가로 만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여러분, 그냥 한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 예? 그래서, 갖다 붙인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열받거든요. 뭐 그럼 이거 또 다 뜯어치우고 그냥 한자를 가지고 제가 하면 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보게 되면은 의인은 누구고요? 예수님이고 죄는 뭡니까? 이게 뭐가 옛날에는요? 이게 뱀 대가리입니다. 뱀 대가리 이게 날개예요. 날개. 타락하기 전에 뱀이 뭐가 있었죠, 장로님? 날개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안일비자예요. 이게 안일비자고 이게 넉사자도 되고 되는데 이게 뭐냐? 죄입니다. 사단이가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은. 거짓말을 갖다가 네 가지 했어요. 그 넉사자 네 가지가 뭐한 거? 아닌 거.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한자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요. 죄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죄입니다.
의인은 누가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없는. 그래서 너무 잘했죠. 보세요. 자, 성령이 오셔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는 뭔가 나를 뭐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이것이 뭐냐게 되면은 불신이에요. 불신. 그럼 여러분 죄는 뭐냐면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이런 원리가 중요하죠. 자, 죄는 한 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한 가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불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떠나가니까 거짓말도 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불선이 나오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불의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과 뭘 어기게 되는 겁니까? 뭘 어기게 됩니까?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뭐한 결과입니까? 죄는 몇 가지죠?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6절요. 뭐 이런 거는 원고에도 지금 없는 건데요. 제 머릿속에 없는 건데 그냥 막 우리가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5장 16절요. 요한일서 5장.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하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요 죄라고 하는 것이요. 사망에 이르지 만 거 아니한 죄가 있어. 이때는 뭐하고? 구하고 또 그다음에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런 사람은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고요. 또 그 다음에 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나는 뭐하지 않겠다. 구하라. 또 무슨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보세요. 이걸 제가 또 지우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18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불의한 자에게 내린다. 보세요. 불의한 자에게 내립니다. 그런데 이 불의가 뭐냐 하게 되면은 29절부터 보게 되니까 자, 뭐가 불의한 것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추악 뭐 추악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나오죠. 그죠? 이거 보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냥.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불의한 것은 뭐냐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이르지 않는 죄일까요? 이르지 않는 죄올시다. 아, 희망이 있죠, 장로님. 저도 희망이 있고요. 아우. 장로님이 저렇게 해맑게 웃는 거 제가 예? 나한테 사라시한테 통역해 달라 그래요. 이제 적지 마시고요. 제 DVD에 다 찍혀 놓으니까 그냥 들어요. 예, 들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싸워. 애들하고도 싸우고 이것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는 구하고 그러면 뭘 준다? 생명을 주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지 마라. 여기는 생명이 뭐하다? 없다. 이 생명 안 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올까?
이런 문장을 보고 구성을 갖다가 딱 정확히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알고 나면 여러분 너무 쉬워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은요, 어떤 말이 이제 여기 18절부터 이제 쭉 나오느냐 하면은, 자, 19절 보세요. 여기 이제 18절부터 19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뭐했다? 처음에 뭐냐면은, 이 처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세상에 뭐했다? 보이셨다. 딱 이거죠. 자,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 보게 되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뭐 하지 못한다? 아, 이 알만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어디에 보이십니까? 천년계의 하나님의 신성이 딱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뭡니까? 성경에 딱 있어요. 누구든지 보면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그죠? 그런데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여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것에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뭐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을 뭐로 바꿔버렸다? 뭐로? 우상으로 바꿔버린 게 있죠. 하나님을 두 번째 뭐로 바꿔버렸다? 우상으로 교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 자, 24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에 들어오매 뭐하사 내어버려 두사. 그죠? 무슨 죄가 쭉 나오고요. 또 26절 보니까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죠? 또 29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무한대로 상실한 뭐대로 마음대로 뭐했다? 내어 버려 두사. 이 말은 하나님이 뭐했다?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뭘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누가 떠났다?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고 입혔는데 선악과를 따 먹었다라고 하는 건 아담과 하와가 누구 섬겼다? 사단 뭐입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뭐 해버리더라? 떠나버리더라. 떠나버리니까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자, 지금 로마서는 이걸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년계와 성경,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이 모든 천년계에 다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등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선악과 사단에게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 뭐 했습니까? 그냥 둔 거죠. 하나님 왜 부른 거죠? 떠나버리니까 불이,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온 거죠. 이런 죄는 회개하고 우리가 계속 구합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이런 죄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누구를 떠나는가? 하나님을 뭐로 바꾸는가? 이게 뭡니까? 불신이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는 뭐에 이르는 죄다? 사망에 이르는 죄죠. 자,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성경도 있고 하나님도 믿고 다 믿었는데, 그죠? 누구를 불신했어요?
예수님을 불신하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살았잖아.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 지신 것이에요. 나를 믿도록 하게. 그래서 거기서 돌아온 대표적인 주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 있잖아요. 이 흙의 속사람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뭘 보내셔서 아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과 똑같이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죠? 불법은 불의에 속하는 거죠. 이런 것에 속하는 거죠. 불선, 불의, 불법은 이런 데 속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오시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에요. 그 타이밍이 언제 오는가? 그건 제가 오늘 저녁, 이제 내일 저녁이 하이라이트니까 십계명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주제 가운데 보면 어린 양과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빠지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근본적으로는 하나고요. 자, 십계명이 여러분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자, 왜 두 가지입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요. 하나는 뭐에 대한 겁니까? 이웃에 대한 건데요. 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첫째 계명과 넷째 계명입니다. 자, 첫째 계명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누구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경배하라. 섬기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데 절대로 뭐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회가 불행하게도 이 둘째 계명이 빠졌어요. 자, 왜 빠졌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계명하고 둘째 계명은 같은 계명이다.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만들지 말고 똑같죠, 그죠? 근데 이 둘째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둘째가 빠지면 내가 섬기는데 저는 뭐 이렇게 금으로 하나 하나님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길 수 있고요. 또 저 사람은 또 뭐 보석 가지고 또 만들어 놓고 섬길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데는 어떤 우상도 뭐 하지 마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계명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둘째 계명 안 만들게 되고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마지 마라. 망령되 신성 모독입니다.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리고 뭘 지켜?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신하고 관계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드는 것은 뭐냐? 불입니다.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불입니다. 불의한 행동,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고 나니까 불선, 나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과 뭐 하게 됩니까?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요, 법을 어길 때는 그냥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뭔가가 불의한 것이 만들어져요. 아, 내가 요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집을 하나 장만하자. 사기를 쳤어. 요 사기를 쳐가지고 집을 하나 장만하자. 그래서 요 마음이 딱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사기를 쳐자. 딱 설정을 했죠. 그죠? 사기를 쳤습니다. 친 것이 뭐죠? 불선이죠? 돈을 벌었어요. 집을 하나 딱 샀어요. 그 다음에는 새고랑. 불법했으니까 뭡니까? 새고랑 차고 깜빵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불신에서 옵니다. 그럼 여러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없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 1세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적그리스도 그러면 누구누구 이러면 안 돼요. 누가 없는 거? 그리스도가 없는 거. 이렇게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예? 아씨, 그러네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아이씨 알았다는 말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이씨 그러면 그렇죠, 그죠? 자, 뭐하다 말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지 않았다. 선이 뭐냐? 어린 양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뭐냐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불신하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된 행위들은 누구에게로 가져간다? 예수께로 가져가는 거죠. 그럼 그분께서 다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희망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중요한 것이 나올 건데요. 이제 또 확인을 이제 하나 합니다. 노아, 우리가 이제 어찌 우리가 다시 제가 정리를 하지만 노아 홍수도 보게 되면 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6장 보시게 되면요, 자 1절 사람이 어디에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뭐했다? 아내를 삼은지라. 자, 그럼 6장은요. 그죠?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 땅 위에 뭐했다? 번성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요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이때 사람은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보게 될 때는 자,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신, 물, 그 다음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 상태였다니까요. 이때는 이 사람들이 뭐가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의 뭐가 있었죠?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제 믿는 사람들과 사람의 뭡니까? 딸 불신자들이 뭐 했다? 결혼하고 모든 자로 뭐로 삼았다? 아내로 삼았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힘 있는 사람이, 그죠? 힘 없는 사람들의 아내를 갖다가 뺏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됐냐면은 11절에 보시게 되면 요런 결과가 11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했죠? 온 땅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뭐 되었다? 부패하여 뭐가? 강포가 뭐 했다? 충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법천지입니다. 그냥.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게 되면 6장 뭡니까?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그죠? 사람과 영원히 뭐하지 않겠다?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딱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뭐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담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빛, 영광을 입기 전에 뭐가 됐습니까?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아시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담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영광을 입히지 않았을 때의 모습으로 딱 가버린 거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죠. 뭐가 되었다?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 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신이 있었어요. 양심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나쁜 짓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람의 딸들 불신자들하고 결혼하면서 이런 이 폐괴와 강포화가 되게 되니까 하나님의 신이 여기서 떠나버리니까 여기 이 인간들은 뭐냐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육체예요. 육체. 육체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죠. 노아는 하나님께 뭘 드렸다? 단으로 뭘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노아는 당대에 뭐요? 의인이요? 뭐한 자다?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뭐했더라? 동행했더라. 이렇게 되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 단이 뭘과 제사드린 거죠? 어린 양이고 이 완전했다라 어린 양이 뭐 없는 흠이 없는 이 단어가 탐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 완전은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노아가 단에 드린 뭐가 어린 양이 완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노아가 사람들을 뭐 하려고 하게 되면 살리려고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이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돌아오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와야 되죠? 어린 양에 뭐가 필요하죠? 피가 필요한데 이걸 뭐에? 노아의 뭐에? 방주의 남북한 사이에 뭘 발랐더라? 안팎으로 뭘 발랐더라? 이 역증이 어린 양의 뭐다? 피를 탁. 그리고 요 안으로 마라. 들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 들어오면 사는데, 그죠? 이렇게 다 폐괴와 강포가 충만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노아가 이제 120년 동안 했어요. 들어오면 사는데 불행하게도 몇 명만 들어갔어요. 노아? 식구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흙인데 하나님의 뭐가? 빛, 영광이 딱 안에 감싸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이 들어올 때 뭐로? 바람이 불어서 물을 마게 하고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세계가 뭐 됐다? 창조됐더라. 그래서 떠나간 하나님의 신이 이 배 안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뭐가 이 바람이 뭐라 그랬죠? 성령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아 식구들은 본질은 뭐다? 본질은 뭐다? 육체라고 하는 거죠.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이 노아 식구들에게 뭘 이렇게 합니까? 뭡니까? 무지개인데 이 무지개는 요 빛 있죠? 이 빛이 뭘 통과하니까? 프리즘으로 통과하니까 몇 가지가 나왔다? 일곱 가지가 쫙 이 빛이에요. 이 빛. 참 여러분 신기하죠? 이 성경은 과학입니다. 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아, 나는 예수님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타락한 이전의 아담의 본성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이전의 본성은 뭐입니까? 뭐죠? 진토죠. 근데 그 진토가 예수님의 본성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본성이나 이후의 본성이나 다 뭐하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느 도단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빌립보서 여러분 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죠. 자, 빌립보서 2장 여러분 보시게 되면 4절입니다. 5절입니다. 5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뭐다? 마음인데 잘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태로? 종의 형체로 가져 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뭐죠? 형상. 하나님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아담에게 여러분 견줄 수가 있습니까? 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이냐 이후의 본성으로 견줄 수가 있습니까? 아담은요, 천사들보다 이 우주에서 가장 전능하고 못한 인간으로 만든 것이 아담 시구예요. 우리가 제일 못났어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나누는 것이 맞다 틀렸다. 둘 다 틀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본질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제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한 10분 쉬었다가요. 더 중요한 거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하나 딱 내리겠습니다. 무슨 결론이냐? 여러분들이 하늘로 갑니다. 하늘로 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형상을 가지게 되는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성경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요 시작점하고 마지막쯤하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로마서 7장을 넘어가고 로마서 7장을 알게 되면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벌어지거든.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10분 잘 쉬었다가요.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